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대설주의보가 내려가지고 가까운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광주 시민해수욕 야영장이라는 곳에 왔고요. 주차가 되는 사이트는 거의 풀 예약이어가지고 그냥 일반 야영장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쪽 제일 가깝게 주차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평일이어도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전운전하세요. 제 주위에 누가 계시면 좀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프로 유튜버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데크에 눈이 너무 많아서 빗자루가 앞에 있더라고요. 그걸로 눈 좀 쓸어야 될 것 같아요. 장갑을 못 사가지고 집에 뒹굴어 다니는 거 가지고 왔어요. 짜잔. 너무 많아요. 이제 그만 쓸어도 될 것 같아요. 힘들긴 한데 재밌었다. 유리창 있는 쪽이 여기 뒤쪽에 있어가지고 한 바퀴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앞쪽으로. 광주에 있는 캠핑장이라 한 20분 정도 걸려가지고 세팅하고 강이 데리고 오려고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페니스터 세팅만 먼저 한 다음에 강이 데리고 오고 나머지 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강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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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 머리 피치우세요! 여러분 제 사이트 앞에 텐트가 하나 있는데 촬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유튜버 하시나 보다 하고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제 구독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하다가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죄송해가지고 과일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트 들려서 과일 사고 캠핑장으로 가려고요. 오늘 진짜 너무 너무 찌질했다. 도망하고 싶어가지고 장작이랑 그거 뭐야? 딸기 사왔어요. 이거 진짜 완전 커요. 아니 기다려보세요. 밖에 냄새 좀 맡을까? 겨울에는 양말을 꼭 여분 챙기라 해가지고 오늘 챙겨왔거든요. 너무 잘했어. 삐졌어? 아직 약간 삐져있어요. 뭐해? 굉장히 부담스럽네. 응? 강지 굉장히 부담스럽네. 완벽스. 완벽했다. 근데 손이 진짜 시렵네요. 장갑을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날씨가 추우면 팬히터가 계속 돌아가가지고 소음이 좀 심해가지고 영상에도 다 담기더라고요. 제가 강의 때문에 등유난로는 안 쓰고 있거든요. 소음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젖을까봐. 왜 초점을 못 잡니? 카메라 젖을까봐 우산으로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망가졌네. 한 번 썼는데. 양말 줘? 아, 이거 주면 나 신을 게 없는데. 와, 습기 실화인가? 여기 있다. 여러분, 방금 울리찡님이 호빵 주고 가셨어요. 짜잔! 호빵이랑 닭다리. 초점을 강의를 잡는데. 탐스! 이렇게 주고 가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8시가 됐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제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내 건데? 거기 밥 줄까? 밥 먹을까? 오케이! 강희가 심장병 진단 받은 이후로 약 부작용 때문에 그런가 식욕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료를 전혀 안 먹어서 처방 캔을 먹이고 있는데, 네, 먹이고 있어요. 아, 신장 영양제거든요. 지금 신장이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거든요. 예방차 먹이고 있어요. 심장병이 마지막이 폐수종 아니면 심부전으로 애들이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신장 영양제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원래 캔을 엄청 잘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 먹다 안 먹다 해요.
잘 먹네. 아이 잘 먹네. 텐트 밖에 두니까 슬리퍼에 눈이 엄청 많이 쌓이더라고요. 지금 양말을 강이한테 줘가지고 맨발이거든요. 진짜 너무 시려웠어 발이. 깜짝 놀랐네. 페니터에 데피고 있어요. 아 페니터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는 방수 테이블보예요. 저번에 살짝 국물을 러그에 흘린 뒤로 깔아야 될 것 같아서 깔았어요. 좋은데? 그치? 졸려? 여기가 화장실은 엄청 가까운데 개수대가 엄청 멀거든요. 그래서 밥은 이따가 이거 먹고 그냥 볶아 먹을게요. 전자레인지 돌리러 가기 귀찮아요. 밥에 먹어야겠는데? 멀리서부터 바람 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서워서 풀 잡고 있었어요. 오늘 바람이 엄청 심해서 바닷가 쪽 캠핑장을 가려고 했는데 바닷가 쪽은 진짜 20이 넘어가는 거예요, 돌풍이. 그래서 담양을 갈까 했는데 또 대설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내일 운전해서 못 올까 봐 그냥 가까운 여기로 왔거든요. 산 쪽은 갔다가 괜히 눈 때문에 고립되면 출근은 해야 되잖아요. 일반 사이트가 좀 짐 옮기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가 뷰가 더 탁 트여있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바람소리가 너무 무서워. 지금 돌풍도 그렇게 안 심한데? 여러분 바람소리가 너무 심해서 가이라인 박으려고요. 지금 차에 팩이 있거든요? 그 차에 갔다 올게요. 오늘 불멍은 못 할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아침 남은 거 좀 덜고 그냥 밥 볶아 먹으려고요. 짜가지고 밥이랑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완전 눈 폭풍이 있는데? 오늘도 잠자기 그런 것인가? 여러분 비주얼은 이래도 맛있어요. 여러분, 수세미랑 퐁퐁을 안 가지고 왔어요. 다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 다녀왔습니다. 와, 눈 장난 아니네요. 30cm인가 쌓인다 했거든요. 진짜 쌓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강의 폐지 위에다가 신발이랑 설거지 해온 거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머리 젖어가지고 난장판이에요. 지금 양말이 총 두 개인데 두 개 다 젖어가지고. 여기 팬히터 위에 만지면 따뜻하거든요. 여기에 말려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먹을 거예요. 이제 보내드릴 때가 온 것 같아요. 5년 쓴 것 같은데 충전이 안 됐네요. 핸드폰으로 봐야겠어. 울리찡님 영상 올라와 있길래 이거 보겠습니다. 아까 알찜이 너무 짰거든요. 단 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요. 내리는 소리가 나요. 그치? 그치? 죽었어, 죽었어. 잠이 가니? 잠이 다 깨버렸어? 일어났어?
뭔가 딱딱한 게 밟혀가지고 봤더니 제 의자였어요. 여러분 코드 좀 보세요. 와. 짜잔. 여긴 다 얼음이에요. 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왔어. 이 정도 쌓였어. 철수 어떻게 하지? 아마 추워누나.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야, 밖에 눈 봐봐. 그냥 강이 집에 먼저 데려다 놓고 저는 캠핑장 다시 와서 저 혼자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우와. 심장병 강아지는 더운 날 추운 날 산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춥기 전까지는 낮에 산책하고 오후에는 유모차 타고 마실 개념으로 돌아다녔었는데 이제 추워가지고 강이가 산책을 못해요. 그래서 캠핑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밖에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가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애가 좋아한다 해도 저는 자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이구 우리 강아지 잘 잤어? 푹 잤어? 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발할게요. 퇴실이 12시라 10시부터는 퇴실 준비를 해야 12시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집에 갈까요? 차 시동 걸어놓고 갈까요? 차에 눈이 어마어마해요. 시동 켜놓고 눈이랑 좀 녹였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우리 꼬지랑그 궁뎅이 우리 강이 궁뎅이. 냄새 맡아? 좀 열어놓고 갔더니 눈이 다 들어와 있어요. 대박. 바지에 눈이랑 다 묻었어요. 허리 얼 것 같아. 오, 진짜 너무 따뜻해. 우선은 여기 안에 먼저 정리할게요. 케이스들 가지러 차에 잠깐 갔다 왔는데 양말 또 젖었어. 아, 진짜 대박. 오, 맛있어. 짐은 3분의 2 정도 옮겼고 외관이 안 끌려가지고 지금 손으로 직접 옮기고 있어요. 눈도 너무 많이 오고 해가지고 촬영을 못했어. 와, 저 혼자 뭐 거의 투모로우 찍고 있어요. 투모로우 아시나요? 영화?
마저 옮기고 올게요. 저 러그 빼야 되는데 폴딩 박스를 가져다 놔버렸어요. 아, 어떡하지? 그냥 약간 어이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아, 웃겨. 여기 안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어요. 지금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냥 차에 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눈 많이 오는 날은 이 자리 오지 마세요. 치워도 치워도 위에 나무에서 눈이 계속 떨어져요. 약간 그거 같다. 빵 위에 뿌리는 그거 있잖아요. 슈가 파우더 같아. 지금 형들도 약간 현타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탈했어. 끝났다. 대박. 눈 내리는 거 보이나? 지금 화면이 다 물에 젖어가지고 보이는지 모르겠네.
강희는 집에 데려다 놓길 잘한 것 같아요. 저 혼자여가지고 강희 차에서 한참 기다렸을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이었다. 오늘의 교훈.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날에는 좌식을 하지 말자. 읽어야 되는데 몸살 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방금 한이가 인사하고 갔어요. 완전 인형같이 생겼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근데 이렇게 갑자기 누워서 잔다고?